다부실 듯한 표정으로 덤벼 내 겁 없이 내 손에 목적지가 표시한 엔지도 뿐 한없이 넓게 보였지 흘러가면 잡지 못할 시간 누구만 맡아 나 어릴 때 갖추는 가치인가 밖에 날씨가 괜찮네 내 기분하고 반대 What's going on, brother? What's going on? 내 유람은 얼마짜리였을까 내 아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Music, 세계 움직이는 내 rhyme의 무대에 별을 돌려내기 자, 마지막 곡 Unknown Versus 언노운 벌시스는 정말 좋은 마무리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말이 내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주 깊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생각해 볼 어떤 여지들도 있고 그리고 음악 이 말들이 되게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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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아직 이 역시도 Unknown Versus도 어떤 음악적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Verse 1에서 Forever Young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생각해봤어요. 저도 이게 뭐 영원한 젊음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어떤 젊은 시절의 어떤 패기 혹은 우리가 흔히 초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지속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게 예술이 늙는다라고 하면 이미 이 음악이 늙는다라고 하면 이미 그 음악은 끝나는 거잖아요.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음악의 어떤 작품으로서의 나이 혹은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 계속 자문하고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게 뭐였지 이런 식으로 자문하면서 계속 이 내면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내 손엔 목적지가 표시한 지도뿐 한없이 넓게 보였지 내 걷는 속도는 닿지 못할 곳에 놓여진 게 내가 찾는 보물일까 보물이란 건 있나 다소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 그 꿈 꾸기 시작하는 그 에서부터 시작하는 꿈을 실현해 온 이 경로들을 생각해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적지가 표시 안 된 어떤 지도가 내 앞에 놓여진 것처럼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도의 경로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정표를 만들어 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적지에 도달했냐? 그건 아니죠. 그죠? 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목적지가 딱 있어서 거기에 딱 도착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어릴 때나 쫓는 가치인가 아무도 정확히 나에게 가르쳐주진 않네 아무도 가르쳐주진 않죠 왜냐하면 내가 가봐야 아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그 주사위에서 돌고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이 계속 여기서도 돌고 그 꿈의 어떤 수레바퀴가 계속 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꿈의 수레바퀴를 타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. 그리고 벌스 2로 가면 이제 몇 년간 마음속 차가웠던 여름, 머릿속 뜨거운 겨울, 이 정말 냉정과 열정, 말하자면 냉탕과 온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삶이 어떤 거죠. 몇 계절을 겨우 넘기면서 결국은 어떤 이정표를 따라서 갔는데 그래도 버겁고 힘들고 수월한 게 없고 혼란은 가시자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혼란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길이 확실한 곳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꿈이 아니잖아요. 꿈을 향해서 뭔가 길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일 텐데 그 혼란함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면서도 그동안에 이제 어떤 나를 믿지 못하니 남들도 쉽게 믿지 못하네라고 하는 관계들 속에서 살아온 것들이 나오면서 저는 중요한 게 자식 욕하는 난 얼마나 솔직해? 라고 자기한테로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태도 저는 이 태도가 있기 때문에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,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남들의 말이 막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What's going on, bro?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예, 이 질문이 저는 되게 뼈아팠어요
뭐 하고 있는 거야? 이렇게 되게 그 아까 처음에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게 뭐였지? 라고 그거를 받아서 What's going on, bro?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한테 올 때 그 뼈아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여기에 잠깐 멈춰서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 내면 속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쌓아올리는 이런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 아우트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중간에 중간중간에 가다가 뭉개지더라고요. 내 아버지 얘기를 할 때도 뭉개지고 내 음악이 어떻게 되었으면 할 때도 뭉개지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모두에게 완벽하게 못 감춰 뭐 이럴 때도 뭉개지고 이러면서 그 뒤에 뭐 한국의 화두든 뭐니 뭐 구식 영혼의 휴식을 주지 like 할리우드 무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는 어떤 이 어떤 바람 혹은 또 내가 궁극적으로 예술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좌절되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네. 결국은 이것이 절망으로 가게 되겠죠. 일단은 이 노래에 깔린 어떤 배경음처럼 굉장히 육중하고 비장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 어떤 내 음악들이 좌초되고 혹은 좌절되고 음악의 꿈들이 좌절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음악적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금지된 얘기를 해 라고 하는 어떤 그 말들이 툭 튀어나오면서 결국은 이 음반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 포함하면서 요 말들이 탁 튀어나오고 이 전체 음반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이 끝난 뒤에 굉장히 이제 비장하게 이어지는 어떤 여음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음반을 다 듣고 난 뒤에 뭔가 내 마음을 계속 추스리고 또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 마지막 부분에 남겨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전체적으로 마지막 노래는 일기 같아요. 네, 굉장히 네, 사적인데 그렇죠. 그렇죠. 혼란과 네. 그런 고민들 네. 그 다음에 뭐 내가 그동안 얻었던 교훈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남겨둔 듯한 느낌이에요. 뭔가 굳이 뭐 종합하거나 뭔가 분석하거나 뭔가 교훈을 주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일들 그게 이랬으면 좋겠다 독백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남기면서 이 음악의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더 네. 압축해서 네. 보여주는 네.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약간 이게 그 이센스의 음악론 예술론 이렇게도 느껴졌어요. 예술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꼭 긍정적인 전망과 희망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.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으니까. 근데 굉장히 그래서 아주 좋았다.